박물관 단지와 종합운동장, 고속도로 등 세종시에 예정됐던 굵직한 국책 사업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눈앞의 경제성만 따지다 보니 재정 투입이 늦어지는 건데 정부의 세종시 완성 의지도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이미 10년 전인 지난 200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다 민자 사업으로 전환됐고 2022년 완공이 목표였다가 최근 2024년 개통으로 재조정됐습니다. 종합운동장 완공도 2017년에서 2025년으로 넘겼지만 예타 통과도 불투명합니다. 국립수목원은 2017년에서 2021년으로 연기됐고 중앙공원 2단계는 금개구리 갈등으로 2015년부터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대부분 낮은 경제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많지 않은 인구를 우선 감안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 있었더라도 재정 투입 순위에서 일단 밀리고 있는 겁니다. 세종은 사실상 행정수도로 건설되는 데다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만큼 품격 있는 도시의 틀을 갖추고 미래 수요에 대비해야 하지만 돈의 논리에 막혀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세종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의지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 도시로 태어난 만큼 어떤 경제성이나 17교의 시도와의 형평성을 넘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도 기계적으로 경제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미소니언을 목표로 박물관 단지가 예정됐지만 어린이 박물관을 빼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다섯 곳 가운데 네 곳은 2021년에서 2027년으로 개관이 연기됐습니다. 행복도시의 유일한 공연장인 아트센터도 2014년에서 2021년으로 미뤄졌고 객석도 1,070석으로 줄어 수준 높은 공연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물관이나 공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지금부터 기반을 잡아놔야 그 문화가 살아나지, 문화가 살아난 다음에 그걸 기반을 잡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 2년도 아닌 7, 8년이나 완공이 미뤄지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는 물론 현 정부의 세종시 완성 의지에도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